측면에 있는 이 유창균 선수의 롱스로인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 장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대로 롱스로인. 오, 안쪽에서 흘렀어요! 그대로 슛! 선취골 뽑아내고 있는 양주심의 그 주인공은 황정인입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측면에서 굉장히 롱스로인이 좋았는데 네. 이 아쉽게 김덕수 선수의 이 캐칭 판단 미스로 지금 뒤로 흐르면서 이 황정현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해내는 모습입니다. 롱스로인도 양주시민이 준비한 또 하나의 공격 루트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측면에서 이 롱스로인이 굉장히 좋은 양주시민인데 좁은 공간. 자, 협력 수비로 일단 볼 따내고 있는 양주. 자, 재미 끊었어! 자, 황정현인데요! 황정현! 골키퍼 할 때 찬스! 황정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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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만들고! 해주고 자, 슛! 골! 김여호수와! 양주시민! 파주시민 축구단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추가점을 서고 싶습니다! 스코어 2대0! 와, 이 황정현 선수가 이 상대 수비수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공을 몰고 들어갔는데 네. 이 상황에서 과연 직접 슈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주변 동료 선수를 이용해서 완벽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. 그렇습니다. 7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한 번 양주 시민이 공격을 쥐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오른쪽 측면 안쪽과 꺼주는 과정 박스 안쪽. 자, 이번엔 수비가 먼저 빨랐습니다. 그 빈 공간을 잘 노렸습니다. 네. 굉장히 맥이 빠질 수도 있는 실점이지만 더 집중해서 만회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게스트드 양주 시민의 공격. 코너킥 붙여졌습니다. 헤드! 자, 여기 들어갔어요. 들어갔습니다. 3대 0까지 벌어진 경기. 황정일의 멀티골. 자, 이렇게 또 한 번 점수차가 벌어지네요. 와, 이 굉장히 유창균 선수의 이제 왼발 코너킥이 계속 날카로웠는데 네. 이 한 날카로운 크로스를 황정현 선수가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주장의 품격 양주시민 축구단의 에이스 자처하고 있는 황정현의 올 시즌 네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. 오늘 도움도 기록하고 골도 두 골이나 기록하면서